이데일리 TV입니다. 호텔 신라, 바이넥스, 이트론, 모나미, 넷마블, SK텔레콤 선정했네요. 한국경제TV는 LG U+, 힘스, 심텍, 알체라, 세종메디칼, DPC까지 담아봤고요. 매일경제TV는 현대 엘리베이, TLI, KG케미칼, 농우바이오, 비덴트, 한신기계, 쌍용 양회, 효성화학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MTN입니다. 콜마 B&H, 현대 미포조선, 애니플러스, 현대해상, 네이버, 예스24, 그리고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을 담았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들 중에서 세 가지를 또 꼽아봐야 합니다. 고심이 네.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종목 선정하기 좀 많이 어려웠는데 힘스라는 종목을 일단 첫 번째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힘스요. 네. 네. 최근에 뭐 최근뿐이 아니죠. 작년 한 해 동안 좀 이렇다 할 모습을 이 회사가 보이지 못했어요. IT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었고 뭐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OLED 관련된 장비를 좀 공급을 하고요. 모바일용 뭐 패널이라든지 뭐 이런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좀 공급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알짜 모습 그 좋은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좀 못 가더라고요. 작년에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한 달, 2월 달에 코스닥의 좀 조정 국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정 국면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본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감들이 이제 뒤늦게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상승 출발했다가 예. 조금 이제 보합권세로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또 이제 직전 고점 때 16,000원대의 부담감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시장이 큰 조정이 안 나온다라면 예. 조금 힘스 같은 경우는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 17,000원 정도 혹은 뭐 약간 중기적으로도 한 2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인 거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뭐 지난 금요일에 큰 양봉을 그리고 나서 오늘 약간 도지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한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올라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혼조세 보이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 조금 더 본다면 2만 원 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KG케미칼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이 회사가 상당히 좋은 회사죠. 특히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년에 많이 부각은 됐었습니다만 그전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좀 소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주목받지 못하다가 작년 여름에서야 좀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돼 주목을 좀 받아주면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예. 하지만 또 그 이후에 본다라면 뭐 오른 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 28,000원대까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부품주들 뭐 작년 한 해 시세 흐름을 본다라면 뭐 몇 배씩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죠. KG케미칼은 그렇게 오른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 되었든 작년 8월에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빡센 흐름을 좀 길게 한 6개월 거의 반년 가까이 보여줬죠. 그리고 그러네요. 나서 이제 예. 그 자리를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시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도 힘스처럼 계속 치고 나갔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뭐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갈 듯하다가 조정이 나오는데 오히려 강하다는 얘기는 모르겠는데 시장이 막 폭락 증세로 간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흐름이 저는 뭐 3월 달까지 좀 이어진다고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안주로서 이런 종목군들이 더 소리소문 없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3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고요. 그 이상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못 잡았기 때문에 예. 단기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매수는 뭐 오늘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8% 급등했는데도 네, 8% 상승해서 오늘 매수해도 저는 나쁘진 않다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조금 부담이 되신다라면 한 27,000원 전후로 해서에 한번 눌림목을 준다라면 주중에 그때 한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기초 체력이 좋은 회사들이다 좀 이렇게 볼 수 네. 있을까요? 힘스도 그렇고요. 예. 특히 KG케미칼, 힘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그 당시에 주가가 못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다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게 돼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는 네. 그 느낌이네요. 그래서 또 가져오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KG 케미칼 28,000원 8%대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신규 매수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다면 지금 수준이나 27,000원 전후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시고요. 1차적 목표가 3만 원 선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네. 굉장히 고심 진짜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네, 왜냐하면 요즘 시장 자체가 오늘도 증시가 한 1% 올라왔다가 그러니까요. 또 하락 전환됐다가 다시 뭐 강보합 이렇게 계속 아직, 왔다 갔다, 네, 하고, 왔다 갔다 있죠. 하고 있죠. 방향성을 예.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뭔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고점을 막 계속 갱신하기보다는 좀 이제 고점을 갱신했다가 다시 눌림목이 나오고 혹은 아예 뭐 좀 반등이 나오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종목들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어찌되었든 화두는 코로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을 더 많이 할 것이냐 혹은 백신을 맞아서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냐 뭐 이런 흐름도 아니겠습니까? 그 화두 예. 자체는 그렇다면 뭐 소비주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리 퍼시픽을 그래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예. 뭐 안 좋을 것이다, 뭐 지구 멸망할 것이다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라면 또 그것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면 유통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 종목 정도는 좀 포트에 담아두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퍼시픽을 선정을 좀 해봤고요. 뭐 당장은 뭐 여행을 갈 수는 없겠죠. 뭐 예. 저는 주말에 뭐 제주도를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은 국내 여행에서 제한된 것이 해외로 이제 좀 연말 정도로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면세점 매출도 다시 좀 안정화 될 것이고 또 중국 관련해서도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기 네. 때문에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본다라면 화장품주 중에서는 LG생활건강보다는 아무래도 퍼시픽이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보면 지난 1월 달에 기세 좋게 올라왔다가 2월 달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고점을 좀 돌파시키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힘스나 뭐 케이지 케미칼처럼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달리려고 하고 있는 종목군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뭐 저는 뭐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단기 목표가나 27만 원 정도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27만 원 선까지도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든 기업도 코로나 이제 극복이 더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그쵸. 위한 또 개선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더 맞다라는 생각이 그쵸.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지금 약보합권이긴 합니다만 27만 원 선까지 기대를 해보실 만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관심주 차례입니다. 네, 오늘 관심주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요즘에 이 회사가 갑자기 뭐 전장부품 2차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조금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네. 어찌되었든 상사주 아니겠습니까? 자원 거래, 자원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얀마 가스전이 상당히 경영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미얀마 가스전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 특히 이제 인플레이 시대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관련된 것을 취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의 재평가는 충분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뭐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계열사 중에서 이제 전장부품 사업을 하는 계열사가 있는데 최근에 뭐 베트남 쪽에다가 대형 수주 소식도 나왔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상당히 좀 계열사에 대한 혹은 뭐 미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이 최근에 좀 확인이 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회복이 또 이루어진다라면 또 이런 원자재 관련된 회사들이 또 수익을 볼 수 더 증가할 수 있고요. 예.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또 수요 증가에 대한 또 매출 증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 본다라면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면 지난 2월 초에 상당히 강했었죠. 16,000대에서 2만 원대까지 거침없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승 고르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좀 그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현재가 정도 수준에서 진입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짧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점 돌파한 종목군들은 단기 고점을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고점은 단기 목표가는 한 2만 6천 원 정도로 좀 짧게 놓고 있습니다만은 네. 만약 2만 6천 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한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기세 좋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분할 매수 권역이기도 하고 최근에 지지가 됐던 자리가 2만 1,500원 언저리였기 때문에 네. 2만 1,500원을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하방 라인 같은 경우는 21,500원 선이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일단 26,000원 선으로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